100m 높이의 아찔한 절벽, 거대한 빙벽이 꽁꽁 얼어붙었습니다. 손에 쥔 바일로 얼음을 찍어가며 한 발 한 발 정상을 향해 오릅니다. 다 왔다. 정말 힘든데. 숨소리가 거칠어지기 시작하면 발 아래로 보이는 경치는 아찔해집니다. 열이 확 나죠. 올라가면서 손가락은 시렵지만 그 맛에 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성취욕도 있고. 네, 좋습니다. 대단한 운동입니다.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20도에 육박하고 이곳은 보시는 것처럼 강바람까지 불면서 이렇게 가만히 서 있기도 힘든 날씨지만 빙벽을 오르는 사람들은 이 추위를 온몸으로 즐기고 있습니다. 이번 겨울 유난히 추웠던 날씨 덕에 얼음이 단단하게 얼어붙어 등반하기 더없이 좋은 조건이 갖춰졌습니다. 여기 오신 분들은 이 추위가 오기를 항상 기다리는 사람들이거든요. 그 피켈로 얼음을 찍을 때 좀 강하고 낙빙도 좀 덜 떨어지고 스크류 이 안전 조치하는 것도 얼음에 박는 것도 또 강하게 잘 박히고. 과거에는 전문 산악인들이나 하는 운동으로 여겨졌지만 최근 등산에 이어 암벽 등반을 배우는 사람들이 늘면서 겨울철 빙벽을 찾는 사람들도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늘고 있습니다. 자연의 그런 바람이며 그 추운 그 날씨를 이기면서 내가 이겨내려고 하는 그런 그 도전이죠. 올라가고 나서 내려오면은 내가 해냈다는 그 성취감, 그것 때문에. 강력한 한파 뒤 영하 10도 수준의 추위가 이어지는 이달 말까지가 올해 빙벽을 오르기에 가장 좋은 시기가 될 전망입니다.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.